안녕하십니까. 자판소 홍해 MC입니다. 이야, 진짜 미친차한테 팔았습니다. 뭘까? 이런 더운 날씨에, 아, 뚜껑 열면서 달릴 수 있는 그 차량. Z4? 어, Z4? M4? 컨버터블? 아니죠. 바로 벤츠에서 새롭게 출시된 CL200 까브리올레입니다. 이야, 이 봐봐. 디자인이 그냥 미쳤습니다. 이 CL이라는 게 뭘까? C와 E클래스 까브리올레 혹은 쿠페가 통합되어서 이제 CL2로 나오는데, 원래는 쿠페형부터 나왔잖아, 오피디. 그렇지. 이제는 까브리올레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차량은 CL2 200 까브리올레고, 한 가지 트림 더 있죠. CL2 450 까브리올레입니다. 뭐가 더 비쌀까? 450. 450이 더 비싸요. 왜냐면, 200 같은 경우에는 4기통에 2000cc면, 이제 450은 3000cc에 6기통입니다. 완전 다르잖아. 그렇지. 더군다나, CL2 450을 하셔야지만이, 에어 서스펜션도 있다. 근데 외관에서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점이 없어요. 자, 너무 멋있는데 일단 차량가 7,880만원입니다. 할인은 많이 안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렇지.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450은 얼마까? 할인 그것도 많이 들어가려나? 할인은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기본 차량가가 1억 80입니다. 예, 거의 한 2,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로 접근하시려면 바로 이 CL200 까브리올레를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일단 디자인이 첫눈에 반한다는 말 바로 이겁니다. 제가 잠깐이 이동한다고 차를 타봤는데 핸들도 무겁지 않더라고, PD. 아, 딱 제 스타일이에요. 아, 미쳤다. 너무 차 바꾸고 싶은데 CL200은 좀 그래, 나는. 450으로 이왕이면 갈 거면. 자, 헤드라이트 보시게 되면 일단 전면부 전체가 CLA랑도 살짝 비슷해요. CLA랑도 비슷하고 E클래스의 헤드램프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디지털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 스타 그릴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있다고. 이게 바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7,880만원의 벤츠인데 까브리올레에다가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다. 전방 센서 기능도 있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디테일감 살아있습니다. 일단 전면부 스포티한 거 완전 인정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탑을 오픈해놨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BMW 벤츠 똑같습니다. 닫는 버튼 꾹 누르시게 되면 빵 소리 나면서 창문 살짝 내려갔잖아. 요렇게 뒤에서 이제 탑이 올라오면서 아, 근데 시간 오래 걸려요. 제가 봤을 때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이 탑이 우리가 달리면서 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50km가 넘어가게 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50km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달리면서도 이걸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탑을. 자, 소프트 클로징 도어는 이거 키 인식이 잘 안 되네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빠져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닌데 유리 자체가 워낙 두껍습니다. 그리고 프레미스 도어. 자, 그리고 휠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휠은 19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이게 과연 7천만 원대의 벤츠간의 차량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Z4가 얼마죠, 오피니? Z4가 7,450이지. 7,450에 할인이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 200만 원 할인 받고 신형 CL 딱 사야 됩니다. 왜냐? 후면도 보세요. 후면에 쫙 이어져 있잖아. 와, 포르쉐. E클래스 같다. 진짜 포르쉐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E클래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클래스 같기도 하고 E클래스 같기도 하면 그건 뭐다? CL이다. 자, 그리고 아래쪽도 보시게 되면 지금 번호판을 못 가렸습니다. 번호판 가릴게요. 자, 배기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퓨저 라인 살아있고 크롬, 아유, 느낌 아주 좋아요. 후면부가 전면부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벤츠 요 마크 눌러주시게 되면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지만 S63 가야 돼. 전동식 가려면. 자, 요렇게 트렁크가 오픈이 되는데 D열 폴딩 할 수 있는 버튼들도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다만 요렇게 하면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닫으면 뭔가가 좀 답답하잖아. 그리고 이게 잘 안 돼. 잘 되는데? 쉽게 닫힙니다. 자, 실내 한번 볼게요. 실내를 보게 되면 베이지 시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랬잖아, OPD. 뭐 찾았어? 240 까브리올레 하면 항상 요트블루 베이지 찾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마키아토 베이지로만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통풍 시트가 있더라고. 오, 대박. 7,880만원의 통풍 시트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릭 트림도 상당히 막 고급져 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송풍구 앰비언스를 할 때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와,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옵션. 그리고 AMG 스트링 휠이잖아.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 CLE 200 쿠페랑 실내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4기통이라 했잖아요. 조용합니다. 그렇게 달리는 차량이 아니에요, 이 차량은. 그냥 뚜껑 열고 편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각도도, 디스플레이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가 조금 실내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앰비언트 하이트가 그렇게 심하게 막 들어가 있진 않잖아. 적당히 들어가 있는데 뭔가 엄청난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실내가 좀 작아서. 와,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감탄한 차가 있었나 요즘에. 근데 핸들도 이쁘다. 핸들도 진짜 예뻐. 이 베이지 시트로 이 가죽만 조금 바꾸시면 한 50만원 정도 하거든요.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있어, 패들 시프트. 아, 괜찮네요, 진짜. 이거 가야 되나? 진짜 한 대 와이프 하나 선물해줘야 되나? 차 선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부분 바람 나오는 거잖아. 겨울에 추우면 이거 틀어야 되고 여름 더우면 또 틀어야 돼요. 에어컨 바람 나오고 이러면 뭐 멋있지 않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까브로를 타더라도 한 번씩 그냥 한 번씩 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또 보니까 실내에도 탑을 오픈하는 버튼이 있는데 영상을 잠깐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원터치로 이게 열린다라고 하던데 아닌가? 안 되네요. 에. 오픈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열도 보시게 되면, 야, 이거 베이지 시트라 조심해야 돼요. 야, 근데 5GT입니다, 5GT. 벨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베이지 시트면 벤츠는 베이지로 가거든요? 아, 근데 이거 블랙으로 간 거는 뭘까? 자, 2열 공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일단 젖혀야지. 그리고 제가 1열에 앉았을 때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겼거든요? 그만 와. 요 정도 느낌이에요, 요 정도 느낌. 그리고 2열에는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뭐 갇혀있는 거. 갇혀있는 느낌이야. 답답해. 아, 땀도 엄청 많이 나네요. 자, 2열에 여기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요것도 한 50에서 6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열에 코폴더 하나 딱 들어가 있고요. 뭐 동전 같은 거, 휴대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아, 2열은 정말 타면 안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이게 7,880이라고 제가 이제 또 저기 C클래스 C200도 리뷰를 할 건데 무조건 이거 사야 돼. 제가 볼 때는 1억까지 투자를 해서 450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나. 물론 에어 서스펜션에 그런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까브리올레는 좀 특성상 에어 서스펜션이 있더라도 뭔가 딱딱한 느낌일 것 같아요. 예, 한번 타봐야겠지만 가성비로 접근한다. 바로 이 CLE 200 까브리올레 리스닝 원한다. 홍또벤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나 CLE 200 까브리올레 이번 달에 10대 팔겠어. 어? 10대 팔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